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요즘 날씬한 몸매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방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다이어트하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무작정 굶어서 급격하게 살을 빼면 혈액 내에 지방산을 증가시켜 지방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자, 이러한 위험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바로 체지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빨리 걷기나 조깅, 그리고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가득한 트렌드 핫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캠핑 시즌입니다. 과거만 해도 캠핑은 이 소수 마니아들 위주로 즐겼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에게 확산돼 남녀노소 모두가 캠핑을 즐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캠핑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먹는 그 맛 좋은 바베큐 파티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야외에서 먹은 바베큐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바베큐 파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릴입니다. 그릴. 그런데 이 그릴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할까 고민하셨다면 그 해결 방법을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맛 좋은 바비큐 파티에 꼭 필요한 그릴. 하지만 캠핑장에서 그릴을 빌리자니 다소 비용이 발생하고 크기도 크고 보관도 힘들어서 휴대하길 꺼린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고민은 날려버려도 될 것 같다. 최근 접이식 그릴이 출시됐기 때문. 직접 구워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없애준 휴대용 접이식 그릴을 지금 만나보자. 캠핑의 진정한 묘미는 누가 뭐래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푸짐하게 바비큐리를 해먹는 것이다. 하지만 덩치 큰 그릴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제는 그러한 걱정 없어도 된다. 아이디어 키친용품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자동화 기계 전문 제조 기업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이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 나가며 창의성과 함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역량을 더욱 확대해 우수한 제품 개발은 물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곳은 자동화 기계 제작, 고무압출 금형, 자동차 부품 제작 등 정밀 소성 가공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며 기계 공장 엔지니어링을 해온 벤처 기업이다. 최근 캠핑 열풍에 힘입어 이곳에서 직접 개발해 만든 제품이 있다. 바로 전동식 바비큐 그릴이다. 지난 2008년 전주에 설립한 우리 회사는 금형 개발과 자동화 기계,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정밀 기계 가공의 전 과정을 갖추고 업체와의 맞춤형 운영 방침을 목표로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로 출시된 전동식 바비큐 그릴은 바비큐리를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키친 용품이다. 특히 작동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전하며 고기를 굽기 때문에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바비큐를 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 단 한 사람이 꼬지에 닭이나 오리 등 바비큐용 고기와 소시지, 감자 등 익힐 것들을 꽂고 열을 가하면 끝이다. 자동으로 회전하는 바비큐 그릴은 지켜보지 않아도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은 바비큐가 완성된다. 간단하게 맛 좋은 바비큐를 만들 수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보통 이렇게 야외 나와서 놀다가 이제 고기를 구우려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런데 이제 고기를 그냥 올려놓고 그럼 나중에 다시 와보면 이제 구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저 제품으로 친구가 고기를 구워줬는데 연기도 안 나고 기름도 쪽 빠져서 아주 맛있어요. 따봉! 뛰어난 제품의 효율성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전동식 그릴은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제품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계속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실용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바비큐 꼬지가 자동 회전하며 요리를 완성시켜주도록 설계했고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 불연성 제품이어서 안전하고 내 마모성, 내 식성, 내열성,
공간 활용성이 탁월합니다. 분리대에는 구성품을 일체화시켜 분실 위험이 없어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펜션용의 고정식과 휴대성이 좋은 접이식 두 종류로 출시해 공간 활용성과 휴대성을 높인 전동식 바비큐 그릴.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족 머스트해브 아이템. 전동식 바비큐 그릴로 행복한 추억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네, 7살 난 우리 아들 정우가 참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캠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릴이 있다면은 아주 최고의 아빠로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릴 개발자 김재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릴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즘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가 생활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저희 회사도 그 야외를 자주 가는데요. 다른 업체와 같이 가면서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땀 흘리고 와서 거기 고기를 굽는데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맞아요. 우리는 맛있게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다 끝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그런 길을 한번 찾다가 찾아봤는데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 바베큐 단체 많은 인원 같은 건 문제 안 되는데 그렇죠. 소수 인원은 그 먹기 상당히 힘들어서 한번 찾아보다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캠핑족에게는 누구나 필요한 그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구워지는 거죠? 전동장치를 부착해서 바베큐 대상물 즉 육류, 소세지, 야채류를 회전시키면서 그릴이 회전하는 과정에서도 꼬지를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 꼬지에다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꼽고 그렇죠? 자기가 또 꼽은 걸 먹을 수 있고 근데 화재 같은 그런 좀 위험은 없나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성형성 소재라 그 화재의 어떤 위험성은 전혀 없고요. 또 그 정밀 소성 가공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뭐 문제에 대한 건 다 저희 나름대로 좀 접근했습니다. 근데 가족이 어떤 4인 가족도 있고 뭐 8인 가족도 있고 어떤 가족은 뭐 12명이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릴이 크기에 따라 다 틀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큰 10인용 뭐 그 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가지고 이제 오토 캠핑장을 가다 보니까 가족끼리 다닌 분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다. 우리 그 가족들은 자동차인데 트렁크에 공간이 너무 비좁지 않냐. 그래서 이제 큰 거 단체의 어떤 고정식하고 가족용으로 해서 접이식으로 해서 5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정말 많은 그릴들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릴과 우리 대표님이 그 제작한 이 그릴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그릴은 외부의 충격에 자유롭지 못하고 맞습니다. 세척에 긁힘이 생겨서 이제 부자연스러운데요. 부식도 잘 되고 부식도 잘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 장시간 뭐 한 1-2회용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녹에 대한 어떤 저항성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잘 벗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품은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뇌 마모성도 좀 뛰어나고 또 열 전도율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서스라는 어떤 스틸 자체가 좀 특수한 어떤 재질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존의 그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저희가 다 해봤고 거기서 어떤 접목시키는 어떤 스틸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좀 호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 녹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네네. 외부의 뭐 눈비나 외부의 장시간 노출되어도 녹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그릴 한번 사게 되면 뭐 평생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캠핑에 필요한 그릴. 여러분 누구나 가정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그릴이 있다면은 우리 정말 최고의 아빠, 1등 아빠로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은 그릴을 소개해 주신 김재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트렌드 핫 이슈 소식들 잘 보셨습니까? 풍성한 소식 보면서 놀러 가야 되겠는데 또 나는 또 어디 가볼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고민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름철
특히 감전 사고가 더 잦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마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을 장시간 비우기 전 미리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다 이렇게 뽑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야영장, 계곡 근처의 피서지에서는 전기를 임시 배선에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더 전기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한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